나도 하면 바뀌는 거 아니야? 난 뭐지? 비차님 그대로예요. 비차님이 인프제였죠? 인프제. 찬이는 누워서 보나 300m 뒤에서 보나 누가 봐도 인프제야. 진짜 찬이는 누가 봐도 제이인 게, 제가 저번에 찬이랑 카톡했다가 그냥 그 카톡하는 대화에서 아 나랑은 근본이 다른 아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브이로그 보면서 이 가식 덩어리들 이러면서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브이로그 볼 때마다 누가 자고 일어나서 이런 비단 옷 같은 걸 입고 있냐? 잘 때는 그냥 고등학생 때 입었던 반티 쪼가리나 입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와 이거 웃기고 있네? 이러면 흑한 고생 누가 일어나서 커피를 마셔? 일어나자마자 물이나 마시면 다행이지, 일어나자마자 씻으면 다행이지, 일어나서 1시간 동안 핸드폰 하는 게 공놀이지, 이거 말이 되냐? 이러면서 완전 삐뚤어진 사회의 표본 이러면서 브이로그를 봤단 말이에요? 비틀행 고세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찬이랑 대화하면서 찬이가 너무 부지런한 거야. 내가 그래서 찬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설마 위아래 딱 맞는 잠옷 입고 자냐? 이랬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래서 어? 잠옷을 입고 자? 잠옷은 드라마랑 브이로그만 입는 거 아니었음? 이러면서 문화 충격 왔어. 그래서 내가 진짜 다음으로 진짜 이건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찬아 너 설마 일어나자마자 캡슐 커피 마시니? 이랬는데 어? 어떻게 알았어? 와우. 이러는 거임. 그래서 어? 집에 캡슐 커피가 있고 그걸 아침마다 마시는 사람이 있다니 이러면서 진짜 내가 충격 먹어가지고 내가 너 정말 인정한다 찬아 너는 브이로그 인간이다 말하면서 넌 정말 진정한 제이다.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몰랐던 거지 그런 부지런하신 분들이 원래 계셨던 거구나 이렇게 딱 인정을 했어요. 아 근데 진짜 멋있더라. 내가 아니라서 그런가? V찬. 어 그렇네. V찬. J찬. 저도 약간 그런 낭만은 있는데 낭만 지키다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안 그러고 살래요. 지금도 나 뭐 입고 있게. 어? 저 위아래 실크 잠옷 입고 일어나면서? 있는데요? 저 실크 잠옷 입고 있어요. 왜 그러시죠? 렌트게늄이 땡빡쳤어요. 김감남스톤 분들이 만들어주시는 유튜브 자막이 밀려있던 어느 날 고세구에 공지가 하나 올라오게 되는데 그리고 뒤에 올라온 렌트개념님의 공지. 진짜 어이가 없네.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고세구 씨 자막이 안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감람스톤 하시는 분들이 근데도 이게 계속 그 자막을 제작 중이신 거야.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뭔가 내가 괜히 더 죄송하더라고. 뭔가 안다니까. 괜히 약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세구야 이거 내가 자막 달아줄게 말했죠. 근데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팀뷰어로 해가지고 너는 그래서 그냥 컴퓨터만 켜놔라. 컴퓨터 켜놓고 플레이리스트를 좀 만들어놔라. 나중에 내가 그냥 들으면서 하게. 그러니까 세구가 그런 방법이 개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죠. 아니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11시 반부터 6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6시까지 이제 다 달았어. 그러니까 노래 플레이리스트 그 와중에 또 안 만들어 왔어. 아 형방송 보면서 했어요. 아 근데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너 어제 시참 비비고 싶었는데. 아니 나 그때 자막 달고 있었다니까 형방송 보면서. 들어와서 아니, 노래방 안에 빨리 해야 되는데 싶고. 근데 그때 아직 120개가 남아 있었어요. 아니 세구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세구가 중간에 잠수였어. 세구가 중간에 잠수를 안 보이는 거야. 뭐지? 얘 어디 갔나? 자나? 근데 다른 컴은 걔 주컴이잖아. 치사하게 주컴으로 했지. 걔는 다른 쪽에서 다른 일 하고 있었다고 임. 아니 그냥 컴퓨터만 켜놓고. 와 나 진짜 그거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그래 나 뭐 그래 그런 건 상관없어.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 아니 그런데 갑자기 고세구시가 막 님 이거 보세요 끄끽 하면서 갑자기 나 자유게시판 문 글 보여주는 거야. 글 보니까 고세구님 드디어 이제 자막 따시나 보네 하면서 고세구씨를 내보내고 있어요. 자막은 내려가는데 고세구씨를 컴퓨터에 켰어요. 아니 그리고 고세구씨 채팅창에다가 막 고세구 응 한번 흔드는데 내 응원봉을 흔들라고 내 응원봉을 내가 자막 달았다고 어제 7시간 동안. 아니 그래서 그 뒤에 더 있어. 아니 세구야
이건 내가 했잖아. 이건 내가 자막 달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너를 응원하는 거니? 세구세구야, 이거 공지로 빨리 작성해줘. 이거 빨리 공지로 작성해줘. 내가 했다, 내가 다 했다고 빨리 작성해줘. 고세군이 그냥 핸드폰하고 잠자고 게임했다, 빨리 공지에 쓰란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어? 이렇게 찰진 반응 못 참지. 아! 진짜로 올려줬던 거임 공지를. 고들은 진짜로 올려줬던 거임. 고들은 진짜로 올려줘서 보니까 그냥 피곤해. 세구세구 밤새 유튜브 자막 달았더니 너무 피곤해요. 유유 졸려 자야겠다 함.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다들 잘 자요. 샵 ENTJ 샵 성실한 나.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와, 나 그래 진짜 그래가지고 읽자마자 내구야 세구한테 내구야 내구야 공지 뭐야? 내구야 내가 다 달았다. 아 벚꽃 내구야? 나 자는 중이라고. 아니? 제이 우소인에게 했던 전화 포인트. 야! 야! 수정해! 수정해! 내가 달았다고! 공지 내가 달았다고! 내가 달았다고! 와 10만원 자막 넣으면 아 이러면은 다 이거 뭐야? 멘트님 드리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화 안 내신다. 감사합니다. 치료됐다. 돈 해봤 어라? 아 살짝 방금 웃은 거 같은데? 어라? 페이셜 방금 살짝 웃은 거 보였는데? 어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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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 어라? 아 이러면 프로가 이득인가? 어? 일단 받았네? 그러면 뭐 개꿀. 이 뭐야 이거 나한테 난리 친 게 아니라 도네이션 압박 준 거야? 멘트님 그렇게 안 받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에잇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착하게 살아야 한다 렌트야. 아 안 그래도 그거 렌트님 그거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렌트님이 먼저 하겠다고 저한테 자꾸 고세구 고세구 너 이거 너 자막 나 무조건 하게 해달라 막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럴 생각 없었는데 강제로 알겠습니다 네 자막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렌트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렸죠. 렌트님이 그렇게 해주시던데요? 아이 렌츠님하고 저랑 진짜 앞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장난치는 거지 세구가 얼마나 뒤에서 잘 챙겨줬네요. 아이 근데 진짜 렌츠님 덕분에 그동안 밀려서 못했던 자막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또 맛있는 거 또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고생구입니다. 네 고생구입니다. 네 이렇게 읽어요.